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떠날 기약이에요. 어디 장소를 옮기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다 되었다고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어요. 관제는 하나님 앞에 기름을 이렇게 부어드리는 거예요. 기름을 기름병에서 쭉 따라 버리는 것처럼 바울은 느낀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뭐 진액, 내 안에 있는 에너지, 내 안에 있는 뭔가가 있다면 몽땅 다 하나님 앞에 다 부어드린 것 같아요. 이제 남은 건 별로 없어요. 떠날 기약은 다 되었죠. 선한 싸움을 내가 싸웠고 달려갈 길을 이제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 바울은 소망이 이제 주 앞에 갔을 때 주께서 내게 의로운 면류관 주실 것, 난 그것을 소망한다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지금 바울은요, 인생의 거의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지금 있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아들, 참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모데입니다. 어려서부터 보아왔고요. 디모데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경건한 사람임이 바울에게 너무나 즐거웠어요. 그리고 이 디모데가 바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들, 그 교회들을 하나씩 하나씩 목양하는 그 일을 디모데가 맡았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디모데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떠나기 전에 해줘야 될 말이 있어요. 사람이 떠나기 전에는 진실되죠? 진실돼요. 그리고 거짓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이 사람 바울이, 그 아름다웠던 바울이 아름다운 디모데에게 정말로 진심으로 전해야 하는 그 말을 오늘 우리가 듣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듣는 이 말은 늘 주의 말씀이 참되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것에는 거기에 훨씬 더 많은 색깔이 그리고 더 많은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디모데에게 바울이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떠나면서 좋은 말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사실은 떠나면서는 참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겁니다. 여기가 우리가 지금 듣는 말이에요. 좋은 말 해줄 수 있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좋은 일만 하는 거다라고 말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바울은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사랑하는 디모데가 걸어가야 될 그 길, 이제 맞닥뜨릴 현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어제 완벽한 세상에서는, 정말로 완전한 세상에서는 경건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려고 할 때는 칭찬과 그리고 영광이 가득할 겁니다만, 우리가 앞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오는 그 세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여러분들 핍박을 받을 겁니다. 사람들이 놀릴 겁니다. 사람들이 인상 찌푸릴 거고, 여러분들 가로막을 거고, 때로는 여러분들 뽑아내기도 할 겁니다. 의를 따라서 살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세상에서는 박수를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현실, 우리가 밟아야 되는 그 땅에서는요, 의를 향하는 사람은 무시당해요. 의를 향하는 보는 사람들 찡그림 받고요,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가로막히고, 그리고 뽑힘을 당할 겁니다. 그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경건하게 하는 사람들, 이 핍박이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음부의 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음부의 문들이 없는 거든요. 핍박, 그것이 앞에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겁니다.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질 거예요. 속이는 자들 더 잘 속일 겁니다. 속이는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말은요, 보에테스라는 얘기인데요. 뭔가 이렇게 마술사 같은 야마인분들 있죠. 앞에다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돌리는 사람들. 이런 보에테스들은 더 악해질 거예요. 속이는 사람들은요, 뭔가 무슨 신비한 뭔가에 연결된 사람들이 아니야. 속이는, 여기서 속이는 사람들은 손 빠른 사람들입니다. 손 빠른 사람들이 속이죠. 손 빠른 사람들은 더 빨라질 거예요. 엄청나게 빠를 겁니다. 영화 타짜에 나오는 말이에요. 손은 눈보다 빠르다. 무슨 뭐가 와서 꽂힌다. 안 그래도 손이 눈보다 빠른데요. 이제 손이 더 빨라져요.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뭐 대장동에 뭐가 있는지 뭘 알아요. 하지만 속이는 사람 훨씬 더 빨라요. 우리보다 빨라요. 벌써 눈 돌리면 벌써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속이는 자들 많아요. 그 세상에서. 또 속이는 자가 속기도 합니다. 자기는 속였다고 생각하지만 또 속기도 해요. 이게 세상을 더 혼란하게 만들죠. 가지고 그냥 속이기만 해서 잘 살면 우리도 그냥 그 길을 갈 거예요. 하지만 아니요. 속이는 자는 또 속기도 합니다. 그러니 더 혼란스러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로 경건하게 하려는 사람들 앞에 핍박이 올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온갖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혼란이 올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냐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정말로 지혜롭게 생명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맨발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서 진리와 그 생명의 길을 걸을 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핍박과 속임수의 세상, 혼란의 세상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지혜롭게 생명의 길을 디모데가 걷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복락이, 주가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이, 그 감격과 기쁨, 평안을 누리는 그 위대하고 그리고 가슴 벅찬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앞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오는 시간들을 보면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올 겁니다. 속이는 자들의 손은 점점 빨라질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게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며 온갖 혼란을 만들어낼 겁니다. 여기 있는 핍박이 우리가 가는 길에서 우로 치우치게 할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속임수들이 우리를 좌로 치우치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확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 좋은 게 있지 않냐고 우리의 눈을, 그리고 우리의 발을 끌어갈 거고, 여기 있는 핍박과 아픔이 우리로 가는 길에서 지쳐 다른 길로 접어들게 하는 겁니다. 많이 고문받은 사람들은요, 그리고 많이 아픈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많이 아픈 사람들은 볼 수 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걷지도 못해요. 핍박과 속임수의 세상에서 제대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경건하게 살려는 자는 핍박받을 거고,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점점 빨라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텐데, 사랑하는 디모데야, 너 어떻게 해야 되니? 바울은 이 디모데를요, 그냥 멍하게 두지 않습니다. 이 핍박과 혼란이 그 길에서 떠나게 하겠지만 디모데에게 알려줘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 이미 배우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핍박이라는 어쩌면 그 추상적인 뭐 그 아픔들, 여러 가지 속임수와 악이라는 그 뭐지 설명하기 어려운 아주 다양한 무엇들, 그것들이 우리를 생명의 길에서 떠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복 주시는 삶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추상적인 것들 말고요, 정말로 손에 잡히는 것, 우리가 따를 만한 것, 우리를 안내할 가이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부터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배운 게 있어요. 거기에 그거 붙잡으면 돼요. 확신한 일에 거하라. 첫 번째는 네가 뉘기에서 배운 것을 네가 안다는 거야. 네가 뉘기에서 배운 줄 알아요. 너를 가르친 사람 네가 안다요. 네가 배운 사람 네가 알아요. 네가 누구한테 배웠는지 알아요. 누구한테 디모데 배웠습니까? 바울에게 배웠어요. 바울에게 배웠어요. 그게 디모데가 갖고 있는 확실한 겁니다. 나를 가르쳤고 내 앞에서 걸었던 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 따라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 앞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디온과 또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네가 본 건 있지 않냐는 거야. 네가 본 건 있지 않냐. 핍박의 세상에서 어떻게 돼요? 핍박의 세상에서 내가 그것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 받았어요. 거기에서도 사랑하며 헌신하며 걸어야 될 그 길 걸었어요. 그때 많이 아팠지만 주께서 그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신 거, 너 그거 보지 않았느냐는 거야. 핍박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너 봤다는 거죠. 그리고 너 보고 배웠지 않았냐. 그게 네가 갖고 있는 확실한 거다. 이게 핍박을 겁니다. 핍박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생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렸던 우리 믿음의 선생님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 내 믿음을 가르치신 그 이들이 핍박 가운데 어떻게 걸어갔는지 너 보지 않았냐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우리 어머니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지 않았냐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며 나왔는지 너 보지 않았냐는 거예요. 핍박 그리고 온갖 모욕 가운데 전심으로 주를 찾으며 헌신하며 나갔던 그 이들 보지 않았냐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현실들, 그 삶들을 너희가 보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 따라가면 돼요. 세상의 핍박과 온갖 혼란은 추상적으로 우리가 아주 다양하게 여러 얼굴들로 볼 겁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식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것들, 악한 영들처럼 우리를 삼키려 볼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육신들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현실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 따라가면 돼요. 디모데 누구 따라가면 돼요? 바울 따라가면 돼요. 바울이 여기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핍박이 오고 세상에 온갖 속이는 것들과 마술사들과 별별 것들이 그 바울의 길을 막고 바울을 유혹했을 때 바울이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갔는지 디모데 너는 알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붙잡은 이요. 요한이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육신을 보았다. 우리가 보니 거기에는 은혜가 충만했다. 은혜 위에 은혜가 가득했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길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앞에서 걸어가신 이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사람들 따라가는 겁니다. 핍박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혼란과 거짓이 우리를 꿰어가는 것, 그것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앞서간, 우리가 배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살아서 우리 앞에 있어요. 그분들 따라가셔. 믿음의 사람들 따라가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주의 구원하심을 누리고 그 영광 가운데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그 사람들 따라가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안내자, 우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주님처럼 또 그 말씀을 육신으로 살아낸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사람들 따라가고요. 바울이 얘기하는 두 번째 안내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안내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뭘 알았어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다른 가이드 하나는 뭐예요? 그냥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이에요. 일부러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든 성경, 여기 적혀있는 이 경전, 이 써여있는 이 글씨들, 바로 여기 있는 이 여러분들이 손에 붙잡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너의 삶을 인도해줄 것,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본 그것이 너를 인도해줄 거고, 이 핍박과 혼란의 세상에서 너로 생명의 길, 그리고 제대로 사는 믿음의 지혜를 알려주는 건 다른 것 없어요.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너를 안내할 거라고 얘기하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십시오. 성경이 우리를 안내할 겁니다. 성경이 우리를 안내할 겁니다. 아멘. 궁금한 건 있어요. 아니,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를 안내합니까? 이건 너무 오래된 것 같죠?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2000년 전의 책이 우리를 어떻게 안내합니까? 지금 문제는 새롭고 뭐든지 다 새로 바뀐 환경들인데 어떻게 이 성경이 우리를 안내합니까? 바울이 얘기하죠. 왜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이야기는요, 이건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하나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는 숨쉬다입니다. 떼어 푸뉴스토스예요. 떼어스 그러면 신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리고 푸누마, 여러분들 그 바람 호흡 아시죠? 푸뉴스토스 그래서요. 떼어 푸뉴스토스의 붙임말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숨결이 그 안에 들어갔다라는 뜻이요. 하나님이 말씀을 적을 때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숨, 성령으로 충만한 선지자들이 이 글을 썼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하지만 데오스 푸누스토스를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간이라고 할 것 아니고 들숨이 아니고 날숨으로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성경은 어떻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숨쉬는 것이에요. 이 성경이 뭐라고? 하나님이 숨쉬는 거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오늘 우린 이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정말요? 예, 바울은 적어도 디모데에게 거짓말할 리가 없죠. 지금 이 마지막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마지막 기약을 이제 앞둔 사람이 사랑하는 이에게 거짓말하겠습니까? 이제 그 말장 속았다라고 얘기해도 어쩌면 뭐 괜찮을 만한 그런 시간에 이 사람은 뭐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진실은 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내쉬는 숨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숨을 내쉬는 겁니다. 숨을 내쉰다는 거, 아이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그 JYP 박진영 씨가 교회에 잘하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소리반 공기반입니다. 말을 하면요 숨이 나가요. 하나님이 숨을 쉬신다 하시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얘기. 숨 그러면 그 호흡해.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저도 믿습니다.
실력이 가는 건 제 말과 제 숨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그래요. 모든 성경은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이건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세요? 지금 성령이,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뭘 하십니까? 네 가지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네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셔야 돼요. 성경이 많아질 때, 정말로 정성껏 선포되기 시작할 때 이 네 가지가 이루어지는, 첫 번째는 교훈에 유익합니다. 16절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를 교훈하는 데 유익합니다. 교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성경이 전해질 때요, 우리는 배워요. 배울 게 없다고? 성경에 배울 게 없다고? 아니요,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 많습니다. 특별히 세상이 어둡고 내 죄악 때문에 내 눈이 어두워져서 사실은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제대로 되지 않은 것 많습니다. 지난주 설교만 해도 뭐라 그래서 음부의 분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이 압니까? 음부의 분들이 우리를 이긴다고도 생각했어요.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죠. 우리는 거기까지